오늘은 구글 사이트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면서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검색하고 읽고 이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참 웹사이트를 새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고요. 근데 참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쓰지는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도 수동적으로 이용만 할 뿐,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나만의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띄고자 합니다. 근데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게왜 중요할까요? 웹사이트의 필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어느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든 많은 정보들이 웹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웹사이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뭐 가령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웹사이트가 필요하겠죠. 또 그런 집단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즉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온라인에 웹페이지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주소만 안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를 포트폴리오 사이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더 이상 좋은 이력서가 없겠죠. 자기의 이력과 경력,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멋지게 한 웹사이트에 정리해 놓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잘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력서가 될 겁니다. 또 이런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목적 말고도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또 다양한 또 용도로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친구들과 또는 일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뭐 같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행사를 조직해서 가령 뭐 소풍을 간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뭐 지도, 그다음에 여행지 정보, 그다음에 각종 중요한 웹사이트 정보, 그런 것들을 보통은 뭐 카톡이나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데 중요한 그런 자료들을 한 웹사이트에 쭉 정리해 놓으면 아주 쉽게 그걸 참조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아주 그렇게 마치 중요한 자료의 저장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목적이 또 용도가 있는 웹사이트 참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컴퓨터를 좀잘 알아야 될것 같고 특히나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될것 같은데 뭐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사 코딩을 할줄 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이 굉장히 좋아져서 꼭 코딩을 알지 못하더라도 또 완전히 무료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뭐 물론 오늘 소개하려는 구글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또 이거보다도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wix.com이라고. 같이 가보죠. wix.com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아주 쉽게 코딩 언어를 또 모르더라도 뭐 그저 아래 한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되면 아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버튼을 클릭 하면서 아주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템플릿도 제공해줘서 뭐 굳이 모든 걸 내가 디자인하지 않아도 쉽게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텍스트를 바꾸고 제목을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것들을 골라서 만약에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또 음악에 관련된 이런 이미 아주 훌륭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게시하고 그래서 출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이트가 있지만 또 이렇게 멋진 반면에 역시 상업적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료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플랜 같은 게 있어서 고급 기능은 유료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한다면 아주 훌륭한 무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고급 기능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구글 사이트는 완전히 무료이고 그리고 역시 이 윅스만큼이나 어쩌면 윅스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딩 뭐 그런 언어를 하나도 몰라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아래 한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무료라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고급 기능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윅스에서 그것을 연결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제가 다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문자 분석기라고 해서 내 웹사이트에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느 페이지에 머물고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클릭하면서 보다가 나갔는지 그 사람의 취미, 뭐 사용하는 도구, 그런 다양한 좀또 지역, 시간대, 수많은 그런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것은 아주 구글 사이트의 굉장한 장점이고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사이트로 이제부터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만든 웹사이트가 있는데 한림대학교에 디지털 인문예술이라는 전공이 있고 그 전공 웹사이트를 저희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도면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구글 사이트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은 되게 쉽고요. 그냥 구글 검색에서 이렇게 여기 이 주소창에서 해도 되고요. 한글로 디지털 인문이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 바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뜨는 사이트가 바로 한림대학교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 사이트인데요. 바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사이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딩 없이 드래그앤드랍으로 만든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들이 있고 훌륭한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또 장점이 누가 외부 업체에 웹사이트 제작을 맡기다 보면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쪽에 연락해서 수정하고 또 오류가 있으면 또 바꾸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되게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바로바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웹사이트를 구글 사이트라는 도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죠. 먼저 구글 사이트를 만들려면 브라우저를 구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롬 브라우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뭐 검색창에서 죄송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구글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환경이나 그런 iOS에 맞춰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설치가 되니까 그거는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았고 설치가 됐고 그러더니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필요 없고요. 참고로 시크릿 모드는 여기에 이렇게 시크릿 창을 이걸 누르면 시크릿 모드가 생깁니다. 이러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컴퓨터라든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사이트 페이지를 지우기만 하면 저절로 다 사라지니까 굉장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상식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설치가 됐고 구글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검색창에 또는 주소창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구글 사이트라는 것이고요. 이 구글 사이트를 이렇게 찾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윅스이고요. 이거는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 이리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구글 사이트 도구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이렇게 sites.google.com 여기가 이제 맞는 주소가 되겠죠. 구글 사이트 도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하라고 뜨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여기서 로그인하면 되고요. 혹시 계정이 없다면 여기에 계정 만들기 이거를 클릭해서 만들면 됩니다. 본인 계정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구글은 한 사람이 수많은 계정을 새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주소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 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이 이미 있거나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인을 해봅시다. 저도 미리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좋아해서 바도 핸델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구글 사이트 첫 번째 페이지가 뜨겠죠. 역시 제가 새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려면 구글은 항상 어떤 앱을 사용하시든 이렇게 항상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아주 쉽게.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고 싶으면 항상 플러스 버튼, 눈에 확 보이 뜨이는 이 플러스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여기 올려놓으면 이렇게 새 사이트 만들기라는 그런 말이 뜨죠. 그걸 따라서 새 사이트 만들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이트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읽으면서 배우셔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다 안내를 해줄 것이니까 오늘은 동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Wix.com은 되게 화려해 보였지만 반면 구글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기능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별 기능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은 사실 다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올려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버튼들에 대한 기능들은 뭐 내가 차차 소개를 해주겠지만 제일 먼저 제목을 다는 게 좋겠죠. 뭐 어떤 제목을 뭐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번 뭐 가장 쉬운 소재로 나의 도시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전 세계 도시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의 도시들이라는 제목을 이제 내가 정했고요. 그 자동으로 여기 나의 도시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뜨게 되겠죠. 뭐 로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서. 자, 그리고 내 페이지 제목도 이건 이제 첫 번째 페이지니까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나의 도시들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인스타 한번 바꿔볼까요? 뭘로 할까요? 가고 싶은 도시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약 편집은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눈금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편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다시피 일단 모든 텍스트를 쓸 때는 이런 식의 이제 편집 도구가 여기 떠서 제목을 지금 내가 택했고 다른 걸 택할 수도 있고요. 뭐 굵은 글씨로
그죠? 이거를 굵은 글씨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이탈릭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뭐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식을 지우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일단 벌써 나의 이제 제목을 다 정했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삽입이 있고, 페이지가 있고, 테마가 있는데, 일단 한번 가장 쉬운 것들을 사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해봅시다. 일단 보고 싶은 건 테마인데요. 테마에서는 이제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가 단순한 테마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다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노란색 밑줄이 가는 그런 테마로 바뀌게 되고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쓰면 됩니다. 레벨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이왕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택해 보고요. 여기 물론 색깔 같은 거, 도시 테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로 돌리기로 하고, 글꼴 스타일도 모던, 클래식, 굵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깔을 원하면 뭐 당연히 이걸 눌러서 색깔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삽입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그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걸 누르면 되겠죠. 내가 이미지 선택할 수도 있고 업로드를 할 수도 있는데 내 컴퓨터에 이미 여러분 준비한 이미지가 있다면 업로드를 택하면 되고요. 이미지 선택은 그냥 이렇게 구글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갤러리가 있고요. 갤러리가 있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고요. 가령 뭐 도시니까 뭐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사용해도 되고요. 검색을 해도 됩니다. 검색을 해서 여기서 시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일단 여기 상업적 목적 재사용 수준이 가능하도록 라데이션 등 결과가 표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것들이니까 쉽게 쓸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을 골라도 됩니다. 이런 멋진 도시의 이미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아니면 아까 갤러리에서 봤었던 그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가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주변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가독성을 위해서 이미 약간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요. 또 다시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더 멋진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바로 그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굉장히 아주 고급 멋진 그런 이미지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을 염려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시티라고 검색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멋진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가령 뭐 이런 그쵸, 이것도 멋있네요. 뭐 이런 이미지를 내가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다운로드 프리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당연히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이 파일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업로드를 할수 있겠죠. 업로드를 해서 이 이미지를 택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멋있는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글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지를 쓸 것이냐, 제목만 달 것이냐, 배너를 할 것이냐 이런 건데, 표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 전체가 다 이런 이미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대형 배너는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배너는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것이고요. 제목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미지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표지를 하면 이렇게 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제목도 달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글을 써야 되겠죠. 이제 글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삽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테마를 봤고요. 이번에 이제 삽입인데 사실 여기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뭐 이미지를 여기에 배치하고 여기에 텍스트를 배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골라서 사용해도 되고요. 여기에 더 많은 선택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다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골라서 추가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미지 캐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요거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병렬로 나열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것도 멋진 기능이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개, 텍스트, 이미지, 삽입, 드라이브 이게 제일 편한 건데 드라이브는 여러분이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15GB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 뭐 이미지든 뭐 동영상이든 무엇이든 여기 있는 파일들을 바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텍스트 상자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그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아까처럼 텍스트 상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제목을 달고 내가 가고 싶은 도시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글씨가 너무 작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큰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고요. 이건 링크를 삽입하고 싶으면 요거 링크를 누르면 되고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요또 하나 선택지가 이렇게 뜨는데 섹션 배경을 바꿀 수가 있고 강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이미지를 또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이미지를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올리면 이렇게 또 바뀌게 되고요. 뭐 지우고 싶으면 이 휴지통 버튼을 또 누르면 될 것이고. 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더 편한 기능은 여기서 그냥 그빈 공간에서 아니면 여기서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뜨거든요. 아까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텍스트, 이미지, 삽입, 링크, 그다음에 업로드,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업로드하는 거, 또 구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는 이렇게 페이지를 띄워놓고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추가해 볼까요? 텍스트.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뭐가 있나요? 뉴욕, 파리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일단 했고요. 여기 이제 마우스 옮기다 보면 여기 이런 점 10개가 이렇게 쭉 뜨는데 이건 이제 클릭을 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시 요거를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텍스트를 주로 써서 여기다가 뭐 글을 쓰겠죠. 이미지를 써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겠죠. 또 여기에 그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 링크를 삽입하고 싶다면 또는 여기다가 그냥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만약에 링크를 삽입하고 싶다면 URL을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글쎄요, 뉴욕에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링크.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뉴욕에 관련된 뉴욕시티에 관련된 그 웹사이트를 검색해 봤고요. 일단 그러면 뭐 여기 Welcome to New York City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죠. 뭐.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nyc.gov라는 사이트가 뜨게 되겠죠. 이걸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가 올려보겠습니다. 붙여놓으면 적용하면 이렇게 뉴욕에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고 싶으면 누르면 되고요. 제거하고 싶으면 역시 휴지통 버튼을 또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보면 다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홈페이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더 자세한 기능은 다음에도 설명해 주기로 하고, 일단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게시를 해야 되겠죠? 한번 게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이거를 뭐 게시는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게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웹에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던데요. 아,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미리 보기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컴퓨터 상에서는 대형화면 상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리고 탭 요거는 태블릿을 쓰겠죠? 태블릿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편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게시를 한번 하는 겁니다. 게시를 하면 지금 최초로 게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웹 주소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MyCity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주소를 좀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my 그다음에 언더바를 하고 언더바는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my cities and 좀 주소가 좀안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일단 대충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왕이면 그 웹 이름을 정할 때는 간단하고 누구나 기억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적절한 이름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맞춤 URL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그런 특별한 경우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고 게시를 한번 해봅시다. 게시를 하면
자, 이제 게시가 됐고요. 성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뜨고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를 눌러보면 내가 만든 웹사이트가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내가 만든 지금 웹사이트의 주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웹페이지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걸 따라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인생 최초로,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성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항상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들을 이용만 하다가 이제 최초로 내가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고 그걸 세상에 내놓은 그런 위대한 순간인 거죠.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동안 마치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 가나다를 쓸수 있는 단계로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러한 기본적인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일단 배웠고 여러분들이 다음 비디오에서는 좀더 자세한 기능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